그죠? 말도 안 되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봅니다. 뭐라고? 친구들도 TV 안 보고 다 유튜브. 그죠? 그럼 친구들한테 그러면 내 것 좀 봐라고 구독 좀 해줄라고 얘기 좀 해줘야지. 그래야 좀 잘해, 수리 잘해줄 거고 아니면 안 해줄 거라. 그러니까, 근데 하트 찍어놨는데. 맞아, 아니. 키보드에. 아, 응. 그래, 그 정도 해줘야지. 응? 요즘 유튜브. 블로그 하실 때 또 들어가고 막 보고 이래. 응. 혹시 내 차 올려놓나 싶어가 보면. 한 2주, 3주 있으면 내차 올려놨는데, 이러면서. 근데 차가, 예? 오늘 누가 카톡으로 제 차 안 올려줍니까? 이래 물었는데. 올릴 게 8테라. 예? 하드디스크 8테라, 4테라, 8, 내 12테라 갖고 있습니다. 12테라. 예? 시간이 없어, 뭐. 올리면 시간이 없어. 와, 요즘 막 몸살로 걸리지, 막. 아, 몸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좋은 일이지, 뭐. 바빠서 못 올리시는. 예? 아니, 그 몸이 아프니까 못 올리는 거지. 와이프 소나타인데 작년에 앞쪽 헨다 예, 약간 받쳤다는데 가스를 그거하고 가스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는데 일단 정비공장 가가지고 가스를 한번 넣었답니다. 넣었는데 얼마 안 돼가 또 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 새는 거죠. 그게 크게 그게 없지만은 어디 뭐 받치면서 약간 데미지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차주분 억수로 걱정하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어쨌든 어디 터졌겠지. 터지니까 뭐 안 되는 거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콘덴서 단품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콘덴서는 안 셉니다. 콘덴서는 패스. 사실 노선 테스트하는 빌라에 작년까지는 에어컨이 잘 나왔다 하거든요. 일단 차대 각자는 13년인데 차량은 14년에 출고됐다니까. 맞죠? 14, 15, 16, 17, 18, 19, 20, 6년 됐네. 6년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 일단 사고 때문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 콘덴서에서 세는지 안 세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지가 약간 내려가니까 단품 점검 해봤는데 이상은 없어요. 일단 그래서 고압 파이프 잘 쓰죠. 파이프가 이렇게 기름 묻었죠.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일단 파이프를 교환했는데 이제 다시 조립해 가지고 또 다시 세는지 안 세는지 확인해야겠죠. 이게 더 중요해. 세는지 안 세는지. 귀찮아. 귀찮아. 그냥 조립하고 그냥 막 가슴도 보내고 싶어. 예? 근데, 그럼 또 재탄 걸리겠죠. 재탄 걸려. 아까 좀 봤죠? 산타페 DM 그 힐타 그린 거. 예? 재탄 걸린다고. 이상하게 그래. 아, 요번에 괜찮겠지.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응, 바빠. 해. 그럼 다시 와가지고. 사장님, 요건 또 안 되는데. 근데 그때는 차주한테 맥살 잡히는 거야,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세면 다른 또 봐야 돼요. 또 세면 또 어디 세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 안 됐는지 계속 세고 있는지. 에어컨 6년 썼으니까 오늘 딱 해가 이상 없다고 판정 내려가지고 가스 넣고 출고했는데 며칠 못 가 콘덴서 셀 수도 있어요. 콘덴서가. 돌방마크나 뭐 어디 사가지고 셀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작업한 거는 제가 책임진다. 그리고 오신 김에 끝내야 된다. 한 방에 두 번 세 번 더워 죽겠는데 두 번 세 번 오면 그것도 짜증납니다. 여러분 제가 터도 짜증나겠는데. 근데 사람이 일하는 거라
최대한 노력해가 잡아들려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차주분도 에어컨 창원에서 오셨는데 차 그 에어컨 좀 잘하는데 어디 있노? 그래. 친구분들한테 물어 해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유튜브 한다니까 구독 눌러주실 거죠? 눌렀습니다. 당연하지. 아니면 또 바늘 같아? 바늘 같아. 한번 또 보고. 에어컨 이게 별거 아니지만 손이 많이 가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차주분들이 뭐 얼마로 얘기하면 그만이 비싸요 이러지만은 자그마한 내용을 보시면 차주분도 한 개 점검해 나가야 되니까 좀 되게 상그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임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고 10분 만에 하면 10분만 공임만 딱 받습니다. 1시간 2시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만한 공임을 받는 거지 결코 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되기 전에 항상 냉동을 교환하고 이런 걸 점검했어야지만 문제가 잘 안 생긴다. 그걸 하더라도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제 영상에 보시면 에어컨 가스 넣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또 한대 와서 보면 또 다른 데 터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장나기 때문에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내를 가는 거 아니고 금방 이거 그 압력 테스트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싱. 네, 플러싱 하실 거죠? 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없으니까. 네. 천만 다행으로. 파이프에 샜네. 파이프에 샜네. 정상적 압력 넣으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네. 100% 잡아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100% 잡아주면 오지 말아요. 100% 잡아주면 오지 말아요. 왜? 후생도 와가지고 나한테 돌팔이라 할 거잖아.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 의사들도 내가 지금 몸살 걸렸지만 몸살 났어요. 그러면 그래요. 열제 봅시다. 주사 한 방 맞았어요. 링겔 맞았어요. 뭐 이러지. 이래 차츰차츰 올라가잖아. 그런데 전기 이런 것도 뭐 그래 한 방 되나? 네? 얘기해야 전화 왔구나. 100% 없다. 100%. 에어컨 잡아주는데 전화오셔가 100% 잡아줍니까? 저 오지 말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100%까지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차주분도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잡아드리지만 100%까지 안 돼. 100%. 그럼 100% 잡아주면 그 차주분이 나한테 곱하기 공임 곱하기 2 줄 건가? 아니잖아. 어? 뭐라고? 아니, 내 말은 차주 말고 다른 분들이 했을 때 곱하기 줄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해봐도 본전인 거야. 우리. 잘해도 본전. 잡아주면 본전치기 한 거야. 그냥 돈 받고 본전치기 한 거야. 그래서 이 에어컨이 차주분도 오셔가지고 와, 플러싱 해야 된다 하니까 그만 시간 많이 걸립니까? 하면서 옆에서 보고 계셨거든. 이거 점검하고 저거 점검하고. 그래서 솔직히 이거 지금 진단 내려가지고 잡았는데 예. 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지금 파이프 어떻게 터진 안 터진다 저도 궁금하다니까. 저도 궁금해. 그래서 해놨는데 터졌네. 그 차주 보시더만 이제 끄떡끄떡 하시네. 눈으로 보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뭐 누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그래서 에어컨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기체를 잡아야 돼. 누수를 잡아야 돼. 차주분도 지금 한 시간 기다리라니까. 아, 그 또 기다리면 이래는데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솔직히 지금 이것도 할 필요 없어. 가스 넣고 네, 이렇게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차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냉동을 좀 더 많이 기형 작업하는 거 좀 많이 배출시키고 좀 정확하게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시동을 걸어가지고 에어컨 가동하고 그러거든. 저도 이 작업을 건너뛰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냥 하는 거 잘해야 돼. 그래, 저도 일찍 집에 가고 싶고. 몸도 안 좋은데. 아이, 몸살이, 이놈은 몸살이 아, 빠지질 않네. 아이, 진짜. 새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가 새는지. 수족관에 산소 넣는 그런 거 같네. 그지? 완전 막, 버르르 올라오지. 이래 놓으니까, 가스 놓으니까, 금방 다 새쁘지. 밴딩 불량이네. 밴딩 불량. 아, 또 많이 샌다.
인간이. 여기서 딱 세고 있네. 밴딩 불량이다, 밴딩. 그래서 에어컨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 제가 조금 더 확실히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셨는데 다음에 다 됐습니다가 내보냈는데 또 한 보름 있다가 안 돼가 다시 들어온다 찾으면 나한테 웃으면서 오시겠습니다. 인상 빡 그리면서 니 오늘 잘 걸리다 하면서 정말 그냥 주워봐라 하면서 응? 나는 돌파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찾으면 내 유튜브 아 유튜브 말고 블로그 보더만 그 돌파리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이래 지금은 영상으로 찍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지 그 블로그 시절 때는 진짜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업종이든 간에 100% 없습니다. 100% 없어. 어째 100%가 있나, 100%가. 세차도 씨, 요번에 소렌토, 소렌토, 신형 소렌토 가다가 어제 보니까, 뭐, 어, 계기판 먹통 됐거든요. 3일 됐는데 계기판 먹통 돼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에어컨은 29만 그렇게 탔습니다, 차주고. 아, 나 뭐, 그 많이 탔는지 몰랐습니다. 많이 타셨다. 고장날 때 돼. 일단 오늘 요거 해가지고. 올여름 또 시원하게 타셔야죠. 차 후에 또 뭐가 고장났는지도 몰라. 몰라.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뭐 전체를 다 걸을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부품도 비쌉니다. 어, 지금 같았으면 솔직히 콘덴서 같은 것도 한 개 교환해두면 좋은데 좀 그렇죠. 콘덴서하고 컴프레셔 이런 것도 뭐 좀 필터하고 이런 것도 싹 교환해주면 좋긴 좋죠. 일단 올 때는 요거 타시고 내년에 보시고 뭐 좀 더 타실 것 같으면 그때 수리하는 걸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세요, 차주. 지금 말은 알아들었겠죠. 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동거가 풀냉방 해놨거든요. 풀냉방. 열 좀 내가지고, 냉동을 교환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냉동오일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양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기능 향상제 에스프로 상에 넣었습니다. 냉기하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을 안 하십니까? 어, 추워가지고요. 얼었어요? 찾으면 지게봐 죽을라 합니다. 나도 일찍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응? 나도. 잘 나오네. 조금 뭐, 몇 가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차주분께서 제 유튜브를 안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건데, 괜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차주분 괜히 또,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 지금 정확하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차 후에 이제 문제 생기게 됐으면, 일단은 뭐, 그때는 더 다시 봐야겠죠. 문제 더 안 생기도록, 해놨는데 그게 뭐 제 마음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냉기는 잘 나오네. 어, 춥네요. 작년에 이 정도 나왔어요. 이게 이 정도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차 좀 말씀 안 드렸었을까 저 기능 향상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나올 거예요. 견적은 어쩔 수 없어요. 에어컨은 고장나면 무조건 비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중고차 사더라도 에어컨은 무조건 확인하라고. 에어컨 안 되면 수리 장난이라고. 특히 수입차 이런 것들은 막
E300 에어컨 컴프레셔 298만원. 지금 딱 외우 몇 년 됐는데 그게 아직 머릿속에 안 지워져요. 한 2년 됐나? 2년 되는 거 같은데. 298만원. 우리나라차 한 40만원 이래밖에 안 하는데. 몇 배 차이? 진짜 차이 많이 나. 그래서 수입차들은 더더욱 더 에어컨 쪽에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마냥 타는 게 좋은 거지. 막 차 좀 아픔이 나의 기쁨입니다. 재생하는 사장님들 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저 새끼 제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에어컨 고장 안 나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지.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정비사이기 때문에 빨리 안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옛날에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EF 때 그랜저 X1 때는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에어컨 컴프레서는 에어컨 컴프레서 교환해주고 콘덴서는 콘덴서 교환해주고 또 타다가 그 다음날 또 고장나면 또 아유 또 당했네요 또 교환해주고. 진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 진짜. 근데 이까지 오기가 한 10년 걸린 것 같아. 10년 지금 이렇게 에어컨 진단하고 뭐 이렇게 팍팍팍 하고 이렇게 아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저건 저렇게 해도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한 10년 걸린 것 같아. 10년. 우리 주위에 계시는 선배님들 장비 종목 갖고 계시는 선배님 많습니다. 예, 한번 미리 가셔가지고 한번 점검 받으시고 꼭 저희 샵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차주분들 돈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저도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마 조금 저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잖아. 네. 공사하는 것도 내 현대장수 서비스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차주면 죽도가 말든 건 안 아프지 뭐 솔직히. 우리 타보시고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차 후에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누설되는 것 봐가지고 제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다시 잘못됐다 싶으면 제가 에이스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렇다 하면 그건 다시 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체를 막 에어컨 관련된 부품을 다 때려 박아보면 막 고장이 안 나겠지만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분 몇 시 오셨죠? 제가 4시쯤에 차를 댄 거 같아요. 4시, 5시, 6시, 7시, 3시간 걸리네. 3시간밖에 안 걸리네. 빨리 한 거네. 빨리 내가 막 정확하게 한 방에 끝냈으면 다행이지. 솔직히 뭐 그 다른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형광물질 넣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저도 옛날에 형광물질 넣었거든요. 네. 형광물질 타바라거든. 타바라한다고. 그래서 형광물 일절 타바가 또 들어오고 또 보고 또 안 잡히면 다행인데 또 안 잡히고 형광물질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 아. 그래도 그러면 차줘본다. 불타고 나죠. 더워 죽겠는데. 한 일주일 타면 가스 넣고 잡아라 나면 잡지도 못하고 환장하지 진짜. 못 잡아서 앉아. 에어컨 가스 이거 못 잡아서 오시는 분이 좀 많은데 저도 에어컨 이거 해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워. 진짜 막 1년에 한 번씩 빠지는 차들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고수들 많습니다. 고수들 많으니까 그런 데 가셔가지고 잡는 것도 제가 고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님 주위에 전국에 고수들 많다고 포도도 그 고수한테 보냈고 서울에 포도 익스플로러 그거는 또 저 서울 쪽에 계시는 분이 점검해가 보냈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 또 멀리 계시는 멀리 계신데 그것도 고수분들 계시니까 가셔가 점검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고장 나서 갔다 하면 돈이 작살납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고객들이죠. VIP들 고장 날 때까지 타가지고 올 때 제일 좋아합니다. 초타식 에어컨 초타식 봅니다. 그러면 돈이 주고 나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엔진오일만 굳이 엔진오일 마시실에 가시지 마시고 한 번씩 점검해가지고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말이 말만 그거니까 요까지 차 좀 출보까지 오래가고 있습니다. 출보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끝.